자, 좌변은 흙이 끊었습니다. 네, 끼워서 끊었는데 네. 백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었어요? 여기 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프는 무슨 일이에요? 그래프는 뭔가 난리가 난 것 같은데요. 어, 지금 그 보여주셨던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자리를 바로요. 네. 이 자리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한 번씩 볼게요. 이렇게 두고 끊을 때 나가면은 요거는 아, 이거는 끼우는 게 아, 이걸 먼저 하나 쳐 버릴까요? 아예? 아, 그런데 중앙이 안 되겠네요. 이것도 나오는 것도 네. 있고요. 예. 이게 당장은 이게 왜 아까랑은 뭐가 다른 거죠? 아, 이게 수가 하나 늘어난 네. 거죠. 백이 이어 가지고. 뭘까요? 뭘까요? 지금 아. 여길 먼저 나가는 묘수가 있네요. 축으로 길러놓고 여기를 붙이면은 아~ 따낼 때 이거는 이거 다섯 점 잡았으니까 나간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두 집 손해니까. 그렇죠. 이걸 나가고 이걸 할 때 붙여라예요. 지금 정답이 이쪽을 두면 여길 둬서 이걸 두더라도 이으면 이거 문제가 생겼죠. 나가라예요. 나가라. 지금 정답이 나가라인데 나가는 묘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 같아가지고 두고 남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수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가라에. 지금 최재형 선수가 뭐 전판을 보면서 그 수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렇죠. 뭐가 있죠. 네. 여기 좀 찜찜하게 생겼는데 아까는 붙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네. 나가라예요. 나가고 나서 붙여라. 지금 백이 수가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지금 금지우 이단이 만약 이 수를 봤다면은 지금 초조할 겁니다. 아직 본 것 같진 않은데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수상한 게 최재형 오단이 계속 들여다보거든요. 네.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찾아낼 수 있는 수법이기는 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 나가고 붙여라. 정말 좋은 수네요. 그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이 이었던 하변이 다 잡히게 되면 딱 그만큼 손해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걸 입고 이걸 둘 때 끼우면은 끼워도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네.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가는 네. 것도 있고 이어야 되는데 또 나가서 이것도 있고 또 하나 그냥 다 받아줘도 하변은 백이 두 번 두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 받아줘도 네. 또 다 따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과연 그 맥을 캐낼 수 있습니까? 예, 석점으로 아, 못 떴어요. 아. 역시 막았습니다. 예, 막았더니 또 반대쪽으로 이번엔 또 반대쪽으로 네. 수순이 참 중요하네요. 아, 지금 혹시 근데 이 대마 전체가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여기를 찌르면 늘어서 이게 아무것도 없죠? 네. 오, 아직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다 미생이네요. 어,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야, 요거 한 수가 요거 나가는 수를 발견을 하지를 못하니까 여기를 꼬부림을 당하니까 갑자기 지금 순식간에 서른 집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안에서 사는 각이 안 나오죠, 지금. 안에서 사는 각이 안 나옵니다, 지금. 찌르면 늘어서 안 되는 것 같고 이쪽을 껴붙여도 늘고 나서 입구 토구 치면은 백은 살아있는 형태고 흙은 한 집도 없거든요. 여기가 다선수이기 때문에 딱 지금 반집 있는 형태예요, 반집. 근데 지금 중앙에서 선수 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갑갑해졌는데요. 아, 이게 승패의 기로에서 결정적인 묘수가 있었는데 그렇네요. 야, 이걸, 네. 아, 이거 어렵네요. 확실히 이거 나가놓고 붙이는 거 너무 어렵네요. 오늘의 한 수가 나올 법했는데요. 네, 저거 아마 됐으면은 네. 월간 봐도 그 하이라이트에 바로 나가는 순데 아, 네. 지금 붙였는데 이거는 일단은 어? 아 그쪽으로 또 가요 돌이? 아 다른 노림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단수치고 끊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요. 네. 근데 이거 수상전이 되나요? 이렇게요. 뭐
이게 무슨 사연이죠 지금? 이거는 너무 크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좌변을 흙이 다 잡을 수 있나요? 아 근데 좌변도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 한번 세봐야겠네.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백은 선택권이 있을까요? 자, 일단 늘었고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백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아, 이 바꿔치기가 좌변을 통으로 잡으면 야 이거는 근데 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초읽기 상황에서 이게 형세 판단도 제대로 안 될 테고 다르게 둘 곳이 뭐가 있었을까요?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요. 지금 여기 아까 는수로 이렇게 찝으라고 하곤 하거든요. 아마 최재형 오단 생각은 이렇게 하고 패를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돌이 몇 개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좌변을 크게 잡을 수 있는 네. 게 뭐 저의 눈으로는 형세 판단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막아서 선수로 활용을 한 후에 여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하 쪽은 이제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그 한 수로 양쪽이 다 해결된다는 예. 거군요. 좌상기도 거의 잡았고요. 지금 이 늘어난 집이 서로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백이 흙 잡은 게 훨씬 커 보이잖아요. 돌도 많고요. 네, 근데 이 좌변은 돌은 몇 개 안 되는데 공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쪽 단수 쳐도 이로 이음은 다 잡았다 네. 이거죠. 딴 애도 지중가니까. 또 기존 모양의 대부분은 백집이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얼마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판단이네요. 이게 사람의 눈하고는 정말 다르네요. 근데 네. 최재형 오단 이걸 제대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 짧은 시간에. 네. 중앙백도 그렇지만 이 계산도 정말 놀랍네요. 좌상기가 그 시끄러장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 네. 지금 60집이 넘는 거 아닙니까? 저 시끄러장통이. 이걸 세 줄 이상이 된다는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고속도로처럼 경부고속도로처럼 지금 여기 전부 집이 났는데 네. 이 집이 제가 지금 얼핏 세 보니까 60집대예요. 우변은 우변도 꽤 쏠쏠하게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백은 지금 상변에 한 10여 집 정도 있고 하변인데 이 한 덩어리가 이게 몇 집이나 될까요? 비슷할까요? 좌변보다는 커야 될 텐데요. 아, 그 자리로 문을 걸어 잠굽니다. 정확해요, 지금은.